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터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27번째 시간이고요. Why are you 띠리리? 라는 패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. Why are you를 보면 Why? 왜 그랬어? 이유를 묻는 질문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 수 있죠. 자, 그런데 Why are you? 너 왜 그렇게 행복해? 왜 이렇게 실실 쪼개? 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요. Why는 원래 여기 속한 녀석이 아니죠. 원래는요. You are so happy. 넌 정말 행복해. 라는 의미의 세 토막 문장이었을 거예요. 이렇게 너는 행복하고 행복한 건 너다. 자, 이런 문장이었을 텐데 You are so happy 다음에 이유가 나올 수 있죠. You are so happy 뭐뭐 때문에 이렇게 말해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? Are you so happy가 되고요. 써볼까요? Are you so happy? 해피도 안 쓸게요. 다음에 뭐뭐 때문에 why를요. 도대체 이유가 뭐냐? WH로 바뀌면 앞으로 이동해서 Why are you so happy? Why are you so happy? 라는 표현이 만들어지죠. Why are you so happy?